엔지나서 동숙이. 동숙이 노래가 옛날에는 저작권에 걸려 있어가지고 제가 연습을 솔직히 못했습니다. 근데 워낙 좋은 곡인데. 그래서 저작권에 걸리든 뭘든 하고 한번 동영상 올렸더니 저작권 침해가 안 되더라고요. 또 제한상 없더라고요. 저는 침해가 되든 말든 저작권 침해가 되면 그냥 올려버립니다. 침해 되면 내 수익 창출만 안 하면 되죠.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난초사. 난초사 사랑합니다. Hello my friend. Assalamu alaikum. This is OK. Love in Seoul. Thank you for visiting my channel. This is I am Seoul Korea OK. Love. This is I am Seoul OK. Love.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산채품을 기간을 언제까지 둘 것인가? 언제까지? 1년을 둘 것인가? 2년을 둘 것인가? 몇 달을 둘 것인가?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산채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산채 하는데, 산에서 금방 내려온 것이 산채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산채품이 산에서 채취를 해왔어요. 해왔어. 자, 이렇게, 이게 이제 정통 산채인데요. 해 왔는데, 이 산채품을 기한을 언제까지 둘 것인가. 자, 오늘 제가 나름대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이 산채품은, 제 정의는 바로 이것입니다. 산에서 지금 채취해 왔으면 산채품이죠. 그거 누가 모르냐. 이게 다 알아요. 다 알아. 병신 쭉대기도 다 합니다. 그거 이제, 그거를 가져왔는데, 자기 집에서 다른 사람한테 안 넘어갔어요. 1년 됐어도 이건 산채품이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산에서 왔어요. 산에서 와가지고 화분에다 이렇게 옮겼어요. 이게 산채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전라도 어디, 또 경상도 어디서 산채, 그 명언입니다. 뭐다. 했는데, 자기 집에서 다른 사람한테 안 건너갔어요. 1년이 됐든, 6개월이 됐든, 2년이 됐든, 그건 산채품을 저는 본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산채가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기한을 뭐 6개월이니 1년이니 몇 개월이니 그거 맞지 않는다고 본다 그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자, 이해하십니까? 저는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산채가 산에서 이렇게 채취를 했어요. 했는데 내가 예를 들게 산채를 했는데 내 집에서 다른 사람한테 화분이 이렇게 팔려 가지도 않고 분양을 안 해줘 가지고 계속 있었다 이게 1년이고 얼마고 이상이고 그걸 산채로 저는 본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1년이고 이제 몇 개월이고 그런데 산채 산에서 내려온 난초가 1년이 아니라 몇 개월 만에 다른 사람한테 갔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이제 산채품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하는데 한 사람이나 두 사람 이제 거기서 또 분양을 해가지고 갔어요. 그건 산채품이 아니다. 집채로 들어간다. 그 얘기는.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 2년, 3년 두 사람 막 세 사람 거쳐도 맨날 산채라고 해요. 산에서 그러면 산에서 난초 산채 아는 난초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기한을 1년 뭐 6개월 아니야 1년을 둔다든가 2년을 둔다든가. 뭐 몇 개월 준다나 그거 하지 마시고 자기가 기르던 것이 저 사람한테 넘어가 두 사람 거쳐버리면 그건 산채품이 아니고 집채로 들어간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산채품에 대해서. 산채품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못 보신 분들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명명품, 비싼 명명품 시대는 이미 이제 서산에 지는 해입니다, 해. 떠오르는 태양의 문명품 시대라고 제가 올랐어요. 비싼 명명품 앞으로 구입하지 마세요. 명명품 시대는 이렇게 하향 곡선을 긋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죠. 가온 막 시키다 보니까 그런 걸 사가지고 다 죽이다 보니까 수억 대가 다 날라갔어요. 근데 저같이 베란다에서 하지 않습니까? 저는 취미를 하기 때문에 비싼 난초 없어요. 비싼 난초 몇십만 원짜리 있어요. 뭐 몇천만 원짜리, 몇백만 원짜리 없습니다. 취미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하시는 분들이 난초를 구입을 하다 보니까 돈을 수억 대를 갖다가 베란다에서도 그렇게 취미를 하셔도 돈을 이제 벌려고 하다 보니까 수억 대가 날라갔다 이게.
보통 3억 4억 이거는 보통 날라가 버립니다. 2억 3억 베란다에서 왜 그러냐면 난 저 수천만 원짜리 그 몇 개 사봐요. 몇 억 그 몇 파본 몇 개 안 돼요. 그러다 보면은 방금 얘기한 대로 가공 시킨 단초 속성 재배가 1년에 두 쪽 세 쪽 뽑은 거 그 2년 안에 다 죽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소장가들이 이제 질려버려 환매를 늦게 가죠. 구입을 안 한다. 그러니까 하향 곡선으로 내려가 버려요. 거기다가 상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매입을 안 해요. 상인들이 장사꾼들이 매입을 안 하습니다. 안 팔리는데 누가 사겠습니까? 문명품이 앞으로 잘 팔린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문명품 시대가 온다 그 얘기입니다. 안 팔리면은 자동적으로 가격이 계속 떨어져 버립니다. 난초 한 뿌리에 여기서 천만 원에서 옆불떼기도 새끼나 나오면 천만 원 받는다. 백만 원도 못 받아요. 이거 앞으로 오십만 원도 못 받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계속 떨어져 버립니다. 옛날에 태국산 한쪽 수천만 원씩 갔죠. 한쪽에. 그러다 200, 300 갔어요. 지금 2만 원, 15,000원 가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은 추세로 간다. 그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무명품 시대가 온다. 그래서 돈 많이 투자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면 베란다에서도 수억대 날라가는 거는 사형성과 도박성, 그리고 투기성, 허영심, 사박자가 맞았기 때문에 수억대가 날라가 버린 겁니다. 돈을 벌라고, 돈을 안 벌라고 해서 한 사람도 없어요. 베란다에서 무슨 돈을 얼마나 벌고, 무슨 재테크니 뭐, 정신 넋빠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3억, 4억은 그냥 다 날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명명품, 한두 번, 지금까지 죽은 것만 해도 수십 번, 수백 번 죽었다 이게. 전부 가공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안 사버리니까 계속 명명품은 앞으로 떨어져가지고, 우리가 속된 말로 똥값 된다고 해야 됩니다. 천만 원짜리는 앞으로 몇십만 원 주고 사고, 한 쪽에, 두 쪽이면 한 2천만 원 가죠. 그 난초가, 100만 원대로, 아니면 80만 원대로 떨어져 버린다고 얘기합니다. 왜 안 사니까? 소장가들이 안 사요. 자기들이 그렇게 무덤을 팠어요. 가공시키고 하다 보니까 난초 다 죽여가지고, 돈을 난초에다 수억대로 갖다 쏟아보는 누가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곡선이 떨어진다. 거기다가 이제 많은 공급이 늘어났어요. 막 자기들이 이제 막 그 비싼 난초 하니까 막. 그러면 자기 하우스에서 가온된 난초를 그대로 안 죽어요. 안 죽은 일부러 옮겼다면 죽어버립니다. 언제 그 사람들이 출하시키냐면 18개월에서 24개월 안에 출하를 시켜요. 그럼 한 3쪽, 4쪽, 그 톡톡 뛰어가지고. 근데 일부러 갔다 오면 가온 난초를 죽어요. 근데 그 하우스에는 절대 안 죽어요. 가온을 시켜도. 뭐야, 그 속성 재배를 해도 안 죽는다고 해요. 그대로 있어요. 한계.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외부로 옮기면 죽어버려요. 그런데 몇 년 만에 2년 만에 죽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자기들 또 막 대출받으고 했잖아요. 이제 속된 말로 똥줄 타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제 팔아차칩니다. 막 싸게. 그러면 더 막 떨어질 거 아닙니까? 가격은 더 떨어져요. 앞으로 떨어진다고 사봐요. 다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명명품. 왜? 속성 재배 가공시켰기 때문에. 여러분 100분 난초 명명품 100분 사가지고 10분이나 살았으면 이 얘기하라 이게.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난처 사랑입니다.